만방에서 내리지 않고 오늘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옹기를 받으며 주름도 굶주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사랑만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다. 나도 좀 저랬으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더욱더 아름답게 복원하고 5대 영성으로 무장하면서 행복을 갖고 갑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을 개척하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남는 일도 하지 말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서